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충남대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뭐야? 역대 문제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생물이 그래. 우리나라 시험이 그래. 다 뭐라 무슨, 무슨 수업? 선행 수업? 그치? 뭐, 대학 가는 방법이 그거라며. 중학교까지 수능 1, 2, 3다 끝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수학 1, 2 미적분을 중학교 때까지 딱 끝내면 대학을 간대. 그래, 그 해에 대학 간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계속 복습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런 선행 수업을. 그러니까, 선행 수업이 애를 잘 쫓아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우리 아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선행 수업을. 자,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참, 이게 이러네. 나 약대 안 갔는데, 그지? 약대에서 배우는 걸 문제를 내는 거야. 약대 1학년 때 시험 문제야. 약대 1학년 때 배우는 게 양약하고 약동, 양역학과 약동학이에요. 약동학이라는 건 약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사되는 거고, 양역학은 약의 효과를 배우는 거거든. 그게 약학의 핵심인데, 약동학을 이렇게 냈더라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런 돈은 하더라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구체 여과 기능, 이게 그냥 신장 콩팥이랑 같게. 자, 콩팥은 20세 성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 다시 말해서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 줄어. 1년에 1%씩 줄어. 허! 마음이 아파. 그죠? 그런데 70세 노인이야. 그럼 얼마나 줄었어? 50%가 준 거야. 그지? 1년에 1%라며. 그러니까 소변 만드는 능력이 반으로 줄었다고, 반으로. 그런데 약물을 50mg마다 6시간 맞아요. 여러분들 약물이라는 건 농도가 우리 몸에서 일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기 전에 또 집어넣어주고,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기 전에 또 넣어주는 거. 그래서 약을 그 규칙적으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6시간마다, 50mg 6시간마다 먹으라고 했다고. 그럼 노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노인은 어떻다고? 여기서 배설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배설은 약물이 나간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내보낸다고, 약물을. 그러면 노인분들은 잘못 내보내네. 그러면 약을 똑같이 주면 안 되지, 20세랑. 그럼 어떻게 주면 돼? 시간 간격을 맞추고 약을 줄이거나, 그지? 양을 줄이거나, 양을 주고 간격을 늘리면 되지. 간격이자 간격. 그러니까 50mg을 12시간마다 주면 되지.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그지? 근데 오른 걸 여러 개월, 당답 두 개래. 아, 두배 하면 되지, 두 배. 두 배. 그래서 답이 2번, 5번이야. 아, 자, 3번, 5번, 죄송합니다. 3번, 5번 되나요?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약편시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나 이런 약학에 약간 좀 관계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책은 제가 해설을, 일단 답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제가 웬만하면 답지 안 넣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너무 한계가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수업이 다양해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워낙 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맞추기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요즘에 자율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통 수업을 한 다음에 자율학습을 하려면 문제집도 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답수록 다 했고요. 원래는 수강용의 교재들은 답을 잘안 실어요. 그냥 수업을 듣잖아, 그치? 근데 답을 다 실어드렸고, 그다음에 총 500문항인데 500문항 못 풀어요, 특강 시간 안에 솔직히. 그러면 원래 그만큼 문항 수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오지랖하잖아요.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반은 해설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해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로 쓸까 하다가 말로 쓰면 말 공부를 또 해야 돼. 좀 저는 실질적인 걸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랑. 조금 오실까요? 풀이를 이렇게 써놨어요. 파란색은 모두 옳은 문장이고 핵심 문장 제가 공부하시라고 해놨고, 빨간 거 틀린 거. 틀린 걸 어떻게 고치는지. X 해놓고 맞는 걸로 고쳐놨어요. 이게 이런 풀이법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론을 많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 푸는 건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술 해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도 하지만 풀이도,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래서 제가 답만 실어놨고 반 정도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율학습 공부하시라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좀 저렇게 계속 문제를 많이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편 시대, 이 시대는 피트 디, 미, 디, 미티트, 죄송합니다. 미티트가 시행됐던 시기이고요. 피트를 2 플러스 4년제라고 그러거든요. 2년 나온 학생들이 약학 4년을 하는 거고, 의대하고 의전원, 치전원은 4 플러스 4년제였어요. 아직은 이거 일부 학교, 아주아주 아주 일부 학교, 한두 학교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피트는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약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정돈된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정돈,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다고. 누구나 오해 없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실험 추론형이 되게 다수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늘 중요한 건 같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아, 그리고 일부는 1편에 그대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몇개 봤어요. 작년에도 몇개 똑같이 기출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리피트 문제는 풀이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문항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여러분들 잘 학습하시고 일부는 제가 모아서 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걸 풀지 않을까. 이게 이 세대로 지금 특강을 준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홍 있어 이게 또할수 있겠지? 그지 아직 못 만들었지? 네, 왜냐면 전 이거 다 풀어서 이것도 강의를 많이 했어서. 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금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저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렇게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 표시대 1세대 시험 문제는 어느 학교 어느 분들이나 심지어는 전공 편입도 공부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문제 집 이것도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공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문제를 많이 푸세요. 편입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외우시고 올해 편입 시작도 있고 올해 편입을 계속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전공자들이라면 만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공자는 서류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영어 컷이 있는 학교들이 있죠. 또 높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영어 준비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의대는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들도 있고요. 전공은 좀 그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는데 왜냐면 다 없어요.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서류가. 그렇긴 하지만 의편은 좀 많은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전공자들 일단 서류 준비하면서 이런 약편시대 같은 문제집으로 조금 약간 기출 같은 거를 좀 감을 잡고 7월 심화반으로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7월 심화반으로 이론을 한 번은 해주셔야 된다.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주죠. 아무리 전공자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비전공자는 역시 서류 준비하면서 기본 과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5월로 준비하고 있는 기본 과정이 동물생리학 파트거든요. 근데 왜 제가 동물생리를 하냐면 동물생리가 또 추천이 되냐면 보통은 이제 세포도 하시고 싶겠지만 저는 이게 연속 과정인데요. 동물생리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점점 늘어나요. 요즘에 퍼센테이지가.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금은 심화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동물생리학 분야부터 출발을 하시면 좋겠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도 다 들을 수 있고 패키지로도 이렇게 듣고 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쫓아오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더라도 바로 지금 현강이랑 맞춰서 저는 가기를 추천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면 얼마나 불안하세요? 내가 지금 막 5월에 시작했는데 막 기초반을 하고 있어. 이게 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과정 진행을 지금 5월이면 기본에서 저는 이제 핵심 이론, 핵심 빈출이라고도 하고 기본이라고도 하는데 요 과정이 동물생리라고 있다면 그걸 하세요. 그걸 하면서 병행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걸 하면서 앞에 세포나 생화학을 자기가 진행을 안 했다면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거죠. 제가 장담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동물생리학의 상당수가 반복되거든요, 세포에서. 그래서 반복 공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공부를 그리고 끝까지 갈수 있어요. 아니면 아시죠? 맨날 첫 장만 공부하다 마는 거. 기초 공부하다 나 떨어지고. 기본 앞에 생화학에서 막뭐 탄소 수소하다 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중도 포기된단 말이야. 세상에 포기하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그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진짜. 그런데다 여러분들 학원 공부는 여러분들의 이력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이력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학원이 미국이나 이런 팀 아카데미인데 일종의 아카데미가 자기 공부 이력이 돼야 되거든. 이력서가 딴게 있나? 우리 공부밖에 한게 없잖아, 솔직히.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기술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공부가 이력서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학원 다니는 게 이력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시험 성적이 나와줘야 돼. 그지? 토플이면 토플 성적이 나와야 되고, 토익이면 토익 성적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편입을 시작했다면 편입 시험을 봐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의 1년이 혹은 뭐 반년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봐야 돼요,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력이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한 사람. 억울하잖아. 그리고 저는 서류 준비 중에서 영어를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라는 이유는 영어라도 해놓으면 뒤에 이제 생물화학에 집중하는 게 좋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결과가 생겨도 영어 성적은 나왔잖아. 나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잖아. 내 이력이 남았잖아, 그래도. 어디 가서. 나뭐 하나 했어요라는 걸할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관리. 여러분들 나이 계속 먹어요. 나이 먹을수록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이를 들면 경력자를 원해. 경력자를 원한다고. 지금 상황 분위기가 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되어 있는 사람을 쓰고 싶단 말이야.
사람들이 점점 못돼지고 있어 아주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라는 건 나이에 맞춰서 경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왕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끝까지 가려면 진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해. 그래야 내가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이 생겨. 그리고 자꾸 보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5월 수업을 들어가면 3, 4월 복습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물론 서류가 핵심이긴 하지만, 일단 영어가 핵심이긴 하지만, 빨리 떼는 게 좋아. 아, 근데 영어 성적이 뭐 12월에 나와도 되고, 11월에 나와도 되고, 원서 쓸 때만 나오면 돼요. 근데 계속 병행을 하기에는 뭔가 집중도가 좀 힘들어져. 그래서 저 같으면은, 왜냐면 생물하고 화학은 계속 이렇게 지식을 머리 노출을 시킨 다음에 집중해서 외우는 거는 몇 달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생물화학에 집중하려면 영어라도 뭐라도 이렇게 털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영어 생물화학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할수 있으면 해야지. 왜 포기해? 그건 아니지. 그래서 계속 시도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집중도가 그래도 여름방학까지는 조금은 이제 서류에 좀 많이 집중하시고 여름방학을 경계로 해서 하반기에는 생물화학이나 이런 전공 기초에 좀 집중하시고 그걸 추천을 해요. 또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공 기초라고 하는 것도 워낙 시간은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암기는 원래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만 좀 봐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추천입니다. 그게 공부 내용이었고, 지금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7, 8월에는 이제 심화 가니까 그 전에 동무생리학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왜 공통을 해놨겠어요? 뒤에 가서 좀더 복격적으로 의약학, 전공 이렇게 조금씩 갈라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앞에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공통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전편은 아주 픽스가 돼서 이대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의편, 수의편, 약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제가 보완 문제, 이렇게 약편 시대처럼 보완 문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특강 기회를 자꾸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공지는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예요.